성도도 이용해서 영종도로 들어간 다리를 본 것입니다. 저희들은 지금 월미도에서 구에터, 예전에 영종도 배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, 93년도에 제가 영종도에 선배들과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, 그때 당시에 공항에 들어선다 그랬었거든요. 그 선배님들은 여기 와서 터를 잡고 있었고, 저희들은 그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참 격세지감입니다.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럴 줄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? 참 내 생각이 드러나네요. 아, 그 선배님들 그 당시 건설한다고 들어오셨는데 아마 연락은 끊겼지만 아마 잘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때 당시에 영호주택이라고 건설회사를 찾아가지고, 그 어린 나이에는 선배님들이 이해를 못했어요, 제가. 왜 그러냐면, 영종도에 들어오면, 그 일명 막걸리 눈두렁 애들, 걔들하고 맨날 같이 막걸리 드시고 그러는 거야, 형님이. 머리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, 막, 그 당시 맥가이버 머리가. 막 동네 어르신하고만 맨날 막걸리 드시고 그랬는데, 그게 보니까, 지금 생각해보니까, 다 그 동네 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참, 그 형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고. 참고로 그 당시에 영종도의 최초의 술집 팔주로라는 단란점을 저 종덕 형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때 팔려고 그랬었습니다. 아, 옛날 생각나네요. 참. 아마 그때 여기다 뿌리를 내렸으면 어마어마한 아마 역사를 이뤘을 뻔했는데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. 어우, 갈매기 떼들이 저희들을 반겨주는 것 같아요. 주말이니까요, 좋은 주말 되십시오. 저는 갈매기들 손 좀 줄랍니다. 식사를 챙기십시오.